학교 가는 길에 사물놀이 연습하시는 분들 여기서 연습을 하시네요. 그리고 옆에 보니까 졸업작품 찍으러 나온 학생들인 것 같아요. 학생들 촬영하고 있습니다. 좋은 영화 만드시길. 오, 소리가 아주 그냥 엄청납니다. 오. 일단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 지금 배에 있는 곳 양화대교 포인트에서 살짝 잠두봉 선착장 포인트에서 상류 쪽으로 여기는 처음인데요. 이쪽에서 쳐볼까 생각 중입니다. 오늘 드디어 지렁이 바늘을 샀습니다. 3,000원 하네요. 3,000원. 지렁이 바늘을 만들어 봤는데, 이게 잘 안 돼요. 그리고, 요거, 릴, 뭉치하고, 요거를 새 걸로 사와서 지금 던져보겠습니다. 오늘 바람이 좀 많이 붑니다. 우리 조사님, 반가운 조사님도 나오셨고, 저도 이렇게 캐스팅을 마쳤습니다. 한강 첫수 망둥어 올라왔습니다. 망둥어 오늘 아주 제대로 먹었네요. 첫수 오늘 망둥어로 한강 개시했습니다. 와, 오! 어휴, 갑시다. 잉어네, 잉어. 야, 잉어 한 마리 하셨네. 야, 어이구. 야, 제대로 올라왔네. 어이구야. 어휴, 잉어가 지금 꽤 큰데요. 아, 야, 수염. 야, 이거 좋네. 아하. 아이고. 봐봐, 있더라, 이. 야. 아, 돌도 뜯어버려야 돼. 그냥 방생하시게? 어이구야. 오이구. 이야. 아우, 이거 뭐. 야, 이거 크기가 장난이 아니야. 크기는 그렇게 크진 않지만. 예쁩니다. 한강 잉어. 아이고, 한강 잉어. 이야, 좋네요. 이야. 아하, 한강 잉어가 우리 조사님 여기 올리셨네요. 이야, 좋습니다. 아주 그냥 그림 좋네요. 이야. 드디어 올리셨군요. 잉어 맞네. 예. 깨끗하네요. 아, 좋네. 오늘도 베트남 관광객들이 많이 오셨어요. 중국 관광객들이 보통 하루에 뭐 2, 300명 정도 와야 되는데 요즘 사드 때문에 완전히 끊겼다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중국 안 오고 베트남, 태국 뭐 이런 쪽에서 많이 온답니다. 이런 분들은 낚시를 하는 모습이 좀 색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켜보시네요.
베트남에서 오신 분들 한강에서 낚시하는 게 신기하신 건가요? 아. 이번에도 한강에서 개시를 했는데 아 이번에도 역시 망둥어 올렸습니다. 망둥어를 이번에 씨알이 좀 굵은데요. 망둥어가 씨알이 좀 굵어요. 망둥어 올렸습니다. 망둥어. 자, 망둥어입니다. 망둥어 올라왔습니다. not big. Yeah. 보러 간다. 아, 저거 새로 사신 거예요? 예. 네. 얼마 주셨어요? 25만원. 우리 서교동의 조사님, 새로 오늘, 낚싯대 하나, 비싼 걸로 새로 하나 구입하셨습니다. 이겁니다, 이거. 아, 이야. 이 뭐? 준 거지 뭐 좀. 야, 좋네요. 야, 오늘 이제 개시합니다. 개시. 오늘 개시. 야, 아유. 자, 오늘 개시로 던지는 모습입니다. 아, 우리 전문 조사님께서 아 시구하십니다. 시구. 오, 소리 좋습니다. 약간 좌타 났습니다. 좌타. 약간 좌타 났습니다. 좌타. 좌탄. 아, 전문가가 왜 이러십니까? 긴장했죠. 야. 숨났어, 훅. 긴장하셔가지고. 긴장하셔가지고 자 릴렉스 아 오 이야 제대로 가네요. 시마노 뭉치에 다음에 하실 때는 또 다시 흔들려고? 아니야 다음에 하실 때는 여기다 이렇게 놓고 아 높이 없어요. 아, 장어는 안 클 거예요. 장어는 그 정도 힘 없어. 현재 6시 가까이 돼가고 있는데요. 오늘 망둥어 두 마리 올렸습니다. 아, 기분이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오늘 망둥어 두 마리로 계속해서 더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망둥어 입질이 오다가 이제 해질 무렵 망둥어 입질이 뚝 끊겼습니다. 뭐 다른 입질도 마찬가지고. 아 참 낚시가 아니라 많은 거를 배우게 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조사님들께 많은 이야기 듣고 좋은 이야기 듣고
네, 저는 정리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